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위너스 TV입니다. 선생님, 뭐 도저히 못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그러니까 지금 하면 200, 300, 200, 뭐, 250은 이래 빠져나가니까. 뭘 사셨는데요? 카, 뭐, 바이오하고. 카나리아 바이오. 예. 선생님, 이거 뭐 빠진 것도 아닌데요? 뭐, 며칠 내에 더 보고, 하게 한다마는. 그러니까 이거, 이런 식으로. 잠깐만, 선생님.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세요. 저는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. 예. 선생님, 불만이 뭐 어떤 겁니까? 아니, 그러니까 내 자꾸 이래 사과 또 빠져본 거, 또 어떻게 하네, 이 소리를 내는. 선생님 사는 게 까다리였습니까? 예. 까다리가 2만 원 이상 갈 겁니다. 아까도 매질 또 10% 더 사려고 하더라고. 예, 사면 되죠. 그걸 또 샀어요. 그걸 평균단가 조금 낮아지겠지. 그 선생님 왜 지금 단가를 보세요? 나중에 높이 올라갔을 때 단가를 팔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. 그 나중에 선생님 까나리하고 2만 원 아니, 이상 내. 가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? 선생님 자금이 지금 총 얼마신데요? 2천만 원요. 그러면 저희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그 비중에 맞춰서 까나리아랑 매집을 해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? 까나리아 2만 원 이상 갈 건데 회원님 잘 들어보세요. 까나리아 바이오하고 나중에 먹을 건데 그냥 빠진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죠. 더 들이대세요. 그냥 몰빵 치세요. 아니 이거 지금 뭐 150원 빠졌다고 지금 지금 그래 뭐 20만 원다 사라 이건겨. 돈 있는 거다 들이대세요. 그냥 우리 팀장이 줬다면서요. 예. 그냥 저희 믿고 다 들이대시라고요. 대신에 회원님 나중에 수익 나면 우리 김팀장한테 전화해서 내 그때 미안했다 말 한마디 하세요. 그냥 패를 갖다 끝까지 봐야 아는 거지. 어쨌든 간에 이두 종목으로 잘못되면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저희 믿고 다 들이대시라고요. 거기서 마이너스 나는 거 있으면 제가 그냥 다 채워드릴게요. 이게 녹음해도 좋습니다. 예, 일단 알겠습니다. 예. 저 믿고 그냥 다 들이대세요. 그냥. 예, 알겠습니다.